자, 한농화성의 대안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농화성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과 개를 같이 하는 다른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아바코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TS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한농화성과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바코, TSI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고체 배터리가 어제 뭐 최근에 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뭐 있지라고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니까 그 궤를 그런 궁금증을 저희가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설명해 줄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쪽에서 어제 아마 오후 때 많이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따라갈 만한 종목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다트 있죠. 그러니까 즉 다트 시스템에 접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치게 되면 금방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좋습니다. 검색어 조건으로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아바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쪽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공 장비, 자동화 장비 이쪽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LCD 쪽, OLED 쪽 관련된 쪽에서 공정 자동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태양전지 관련된 제조용 스푸터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태양광 관련된 쪽은 괜찮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쪽도 연결될 소지는 있는데 당장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요즘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LCD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OLED 관련된 투자 확대는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상반기는 약간 이런 수주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오히려 계속 수주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LG화학 쪽으로 그 지금 2차전지 쪽의 물류, 모듈 장비를 또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연관될 수 있는 2차전지에 관련된 섹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이 고속 증착 가능한 공정 장비, 이쪽도 스푸터입니다. 이 기존의 장비를 활용해서 이쪽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또 국책연구와 관련된 쪽의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한양대, 경기대, 뭐 산학 합동이네요. 이런 쪽으로 같이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 개발 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한농과성과의 흐름들이긴 한데 이제 장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비 쪽을 조금 좀 소외시하는 경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또 밸류를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아바코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숨겨져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바코 오늘 한번 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현진 대표님의 대안주도 궁금합니다.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 장비 쪽에 이 이슈를 좀 봐야 되는 장비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나현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장비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2차 전지의 특성이 기존에는 LG화학이나 뭐 몇몇 메이저 업체에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했다면 폭스바겐도 직접 그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쵸. 뭐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등 포함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배터리까지 같이 하겠다고 좀 진출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2차 전지를 이제 뭐 사용량이 많아지고 미리 장비를 다 갖춰놓은 업체에 이제 뭐 수주량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소재 부문이 각광을 받겠지만 이제 여러 업체에서 그 좀 더 경쟁적으로 생산에 뛰어든다고 하면 뛰어들 때 먼저 장비부터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소재보다는 장비 부문이
그 지금 이런 약간의 과열을 앞둔 상황에서는 좀 더 성장 모멘텀으로 볼 때 관심을 좀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종목하고 해서 장비 부문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고요. TS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그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믹싱 장비가 2차 전지에는 들어가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물질, 도전제, 용매 등을 혼합하는 장비인데 이 혼합을 잘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의 그 품질 균일성과 성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배터리 3사의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업체들이 2차 전지 생산에 뛰어든다고 하면 이 장비는 꼭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수주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도 좀 참여하게 된다면 같이 어제는 묶인 바람에 좀 모멘텀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 부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올해부터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습니다. 순이익도 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폭이지만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격적으로는 약간 부담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많아졌을 때는 그래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TSI에 대해서 나현진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을 오늘은 좀 잘 모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는 무조건 어쨌든 사서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장비 쪽, 2차 전지 장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의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두 종목 모두 어제 10%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아바코부터요. 네, 일단 아바코는 어제 약간 저점대에서 한 이틀 전부터 거래가 확 실렸습니다. 네네. 실리면서 턴이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많이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중기 지지권에서의 변화자란 쪽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오늘 혹시나 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12,000원대 안쪽으로 초반대를 노리면서 중기 어떤 눌림목 쪽에 접근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지난 고점대 박스권에 어떤 하단 지난 박스권의 하단부 정도로 보이는 15,000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바코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제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좀 더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의 TSI도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TSI 어제 좀 1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장후반에 갈수록 조금 힘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도 오늘까지도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가 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에는 오히려 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더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4,000원 어제 종가 부근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전일 고가를 넘어서는 16,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선은 한 13,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대안주 두 가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바코와 TSI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한농화성도 그렇지만 아바코와 TSI도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테마 형성되는 수혜를 잔뜩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일단은 셧다운을 미국이 막긴 했는데
아, 오히려 지수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 어제 우리 시장은 일단은 좀 하락을 멈추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그 와중에 10월 1일입니다. 네, 그렇네요. 10월 달이 네. 출발했는데 만만치 않은 달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또 휴일이 하루 있다 보니까 월요일 휴장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압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월의 출발 첫날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압축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셨고 나현진 대표님은요. 네, 글로벌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수급 약세이기 때문에 뭐 그 아무 종목이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 약세를 감안을 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으로 종목 위주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총 작은 종목들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